예, 말씀드렸지만 2002년에 그 논어 강의를 성천에서 처음 했는데요. 그때 이제 성천 선생님 배웠죠. 오늘 이사장님 말씀이 성천 선생님이 서예로 입신하려고 하셨다고 본래. 이사장실에 가면 그 양정고등보통학교 5학년 때이 선전에 입상한 작품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진보는 그 학교에 기증했고 이제 모사품을 이제 가져다 놓으신 거죠. 근데 그때 뭐 지금 저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인데 국전에 입상을 한 거죠, 서예로. 당시에도 드물었겠지만 지금은 뭐 그런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쪽에 뜻이 있었을, 이제 재능이 있었고 또 뜻을 두는 건 당연히 했을 것 같은데, 그 성천 선생님의 스승이신 김교신 선생께서 서예가로 입신하지 말라고 방해를 하셨답니다. 지금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서예로 입신했으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이제 그게 선생의 삶을 뭐 독립운동가로 또 사상가로 교육자로 이렇게 이끄신 그 계기가 된 거죠. 그럼에도 아마 평생토록 그 서예라는 예술 세계를 그리워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2002년에 와서 강의를 할 때, 그때 이제 저를 소개해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인간의 인류는 예술가고 자기는 학자인 셈인데 학자는 이류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말씀 기억이 나왔습니다. 역시 저도 그 말씀 듣고 생각해 보니 인간의 인류는 과연 예술가다 싶어요. 예술가고 저처럼 공부는 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예술은 그냥 한다고 해서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일단 재능이 있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엄청난 노력이 뒤따라야 되는데, 공부는 그냥 뭐 노력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공부는 뭐 하면 되죠. 그 확실히 예술의 세계가 더 높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문 예술을 한꺼번에 이렇게 통틀어서 얘기할 때, 예술의 높이가 강조되는 게 그런 까닭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이제 딴거 하는 거죠. 예술 하려다가 안 되면 이제 뭐 공부하고, 그거 안 되고 뭐 적응할 게 없으면 뭐 법관이나 의사하고 이러는 거 아닌가. 이건 또 어느 법관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어느 판사가요. 판사가 자기가 여러 가지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수 없이 법률 공부했다고. 남들 다 하는 거 했다고 이러더라고요. 미국에 확실히 그쪽이 많긴 많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예, 오늘은 그 제가 말씀드린 이류의 세계, 학문의 세계에서 최고봉에 오른, 물론 이제 그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표자, 그러면 이제 퇴계 이황 선생, 율곡 이희 선생 두 분을 꼽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제 사대부 정신을 대표하는 분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율곡 이희 선생은 고봉 기대성 선생과 함께 백성의 삶을 누구보다 돌보려고 애썼던 그 학자입니다. 가는 길이 살짝 달라요. 중심은 모두 성리학자인데 가는 길이 살짝 다른데 둘다 필요합니다. 사대부의 자기 수양 없이 조선이란 나라가 지탱될 수가 없죠. 철저하게 해야죠. 그런가 하면 이제 백성의 욕망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미 커질대로 커진 백성의 욕망을 억누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사대부에게는 수양을 요구할 수 있는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수양을 요구해서 뭐그 사대부와 똑같은 수준에 이르라고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두 분의 태도가 오늘 이 시간하고 또, 본래는 이제 이게 조금씩 내용이 미루어져서 오늘
퇴계 이황 선생을 다 하고 율곡 선생 이야기도 좀 꺼내면 좋은데 쉽게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퇴계 이황 선생 본래 강의인데 회제 이현적 선생을 앞서 끝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회제 이현적 선생 학문 세계를 이야기하느라 퇴계 이황 선생 이야기를 앞쪽에, 그러니까 이기론이니까 이기론이 심성론 영역에 적용되는 게 이제 한국 승려의 특징인데 그 분야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인물이 퇴계 이황 선생이거든요. 그러려면 주자학의 이기론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자학에서 이야기하는 이와 기의 세계관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이와 기가 어떻게 개념적으로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이와 기의 관계가 어떠한지, 뭐 분리부잡이라는 그 네 글자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기의 관계는 떨어지지도 않고 섞이지도 않는다. 현실 속에서는, 그 물리적 세계 속에서는 이와 기는 반드시 있고, 뭐 이럴 때 물건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기가, 이거 만져지는 거 전부 기라 그랬죠. 만져지고 느껴지고 뭐 감정이 일어나는 것까지 전부 기인데 거기에 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빠질 수가 없는,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분명히 함께 있긴 하지만 둘은 분명히 구분되는 존재다. 그게 부잡이에요. 분리는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다고. 리 없는 기 없고 기 없는 리 없다. 이게 이제 이기 불상이에요. 그리고 이기 불상잡하면 함께 있긴 하지만 둘은 절대 섞이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원칙입니다. 바로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이 사단 칠정 논쟁이 이기의 관계를 두고 일어난 논쟁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쪽에 그 이야기를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잘 지키는가를, 잘 지켜서 서로 논쟁하는지를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계 이황 선생 그 삶에 대한 이야기는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에 뭐 그 자료들이 그 많기도 하고요. 퇴계 이황 선생을 소재로 한 뭐 소설도 여러 종류가 있고, 뭐 평전에 해당하는 퇴계 소전 같은 책, 뭐 소설가 누구죠? 정비석 선생이 그 쓴 퇴계 소전 같은 책도 있고, 여러분들이 뭐 흔히 좀 그 자주 접하셨으리라고 생각해서 장황하게 소개하는 것은 피하고, 다만 이제 그 중에서 뭐 중요한 대목을 몇 군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명망을 한 몸에 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런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일단 그 당시에 그 명종 임금이 이황을 자주 불렀는데 늘 오지 않으니까 가서 초상화를 그려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임금이 그 그리워하고 초상화를 그릴 정도였으니까 당시의 명망이 얼마나 컸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시대는 퇴계 이황 선생 1501년생인데 남명 조식 선생도 1501년생이라고 그랬죠. 두 분이 동갑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해도 뭐 1년 남짓 정도 남명 선생이 더 살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율곡 이 선생은 그 1536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36살, 35살 차이니까 한 세대가 다릅니다. 그리고 고봉 기대성 선생하고는 뭐 26살 차이 뭐 이렇게 되니까 역시 한 세대 차이가 나는 거죠. 거기 보면 고봉 기대성 선생 같은 경우는 사실상 퇴계 선생의 제자라고 봐야 되고요. 한번 집지에서, 집지라고 하는 게 예물을 갖춘다 이런 뜻인데 한번 예물을 갖추어서 스승으로 모시면 뭐 영원한 스승입니다. 그 조선시대에는. 그리고 이제 율곡 선생도 거기 순았는데요. 그 23살 때 퇴계 선생을 찾아가서, 그 23살 때고 퇴계 선생이 이제 58세 때입니다. 58세 때 이틀 동안 그 머물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퇴계의 특징은 그래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퇴계와 고봉이 주고받은 편지글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편지글 그 앞부분을 보면요, 이게 임금한테 보내는 편지인지
후학에게 보내는 편지인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극존칭을 쓰면서 편지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되게 본래 성품이 그랬던 거죠.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인물이 훌륭하다 싶으면 극존칭을 쓰면서 상대를 예고하는 거죠. 그 당시에도 율곡이 찾아왔을 때도 퇴계가 극존칭을 쓰면서 율곡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율곡이 그 당시 불과 23살이었는데 퇴계의 제자 중에는 퇴계가 58세 때였는데 58세 요즘은 뭐 58세 하면 뭐 한창 때죠. 근데 그 당시는 50세라고 하는 게 조선시대에는요 뭐 저 왕들의 평균 수명이 43점 몇 세 뭐 이러니까 사대부들의 평균 수명은 더 낮았을 것이고요. 또 양민들의 평균 수명이 더 낮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50세가 넘었다 그러면 그 저 맹자에도 보면요. 그 반백자 불부대어 도로이라. 반백은 그 나이 50자, 50자, 70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반백하면 나이 50된 사람이에요. 나이 50된 사람은 길에서 짐을 머리에 이거나 머리에 이는 거는 여성들이 짐을 머리에 이는 거죠. 부대어 할 때 부는 등에 지는 등짐이고 대는 머리에 지는 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 50이 넘은 사람은 길에서 물건을 등에 지거나 남자의 경우 또는 여자의 경우 머리에 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으로 예우했던 거죠. 그리고 상례에도요 원래 이제 상례는 참채가 있고 참채 3년이 있고 상백 상복 아랫단을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찢어 놓은 게 참채거든요. 그러니까 부친상을 당하면 참채 3년복을 입고 모친상을 당하면 자채 3년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공복 뭐 기념상은 1년 동안 상복을 입는 거고 대공복 뭐 소공복 대공은 9개월 동안 뭐 소공은 5개월 동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친소 관계에 따라서 절차가 정해져 있죠. 그런데 부모상을 당하면 그 나이가 50이 넘으면 지팡이를 줘요. 힘들다고요. 예. 요즘 뭐 50이 넘었다고 힘들다고 그러면 욕먹지만 그 당시에 나이 50이 넘었다고 그러면 지팡이를 줍니다. 힘들다고. 그 50이 되기 전에는 지팡이 같은 걸 주지를 않아요. 다만 이제 배우자상을 당했다 이랬을 때는 그냥 나이가 젊어도 지팡이를 줍니다. 이제 배우자상이 이제 가장 큰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당시 사람들도 부모상이 제일 크다 이러지만은 실은 배우자상이 가장 그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뭐 그런가 하면 뭐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럼 그 이루 말할 수 없죠. 그것도요. 그 이야기가 세종과 황희정성의 대화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함석근 선생 그래서 제가 읽은 건데요. 어느 날 세종이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부모상이 더 슬플까? 자식상이 더 슬플까? 그 당시 누가 자식상을 당했나 봐요. 그렇게 물었더니 조정의 모든 신하가 그야 부모상이 더 슬프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황희가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이 넌지시 그 경의 생각은 어떠시오? 그러니까 황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저 자식상이 더 슬프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얘기를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는 저 목맥상이 보였는데 자식이 죽었을 때는 목맥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리고 다들 말이 없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짐작이 갑니다. 이야기가 조금 다른 데로 갔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왕이 이제 평소 성품이 이렇게 극존칭을 하니까 그 당시에 뭐 이 새파랗게 젊은 23살짜리를 그렇게 대하는 걸 본 퇴계 이왕의 제자들이 저 영 안 좋은 거죠. 아이 어디 멀리서 저 새파랗게 젊은 친구가 찾아왔는데 자기 그 스승님인 노사수규 당대의 그 유종이라고 할 만한 분이 그냥 그저 그냥 극진히 모시니까 탐탁지 않은 거죠.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봤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틀 동안 머물다가 율곡이 작별을 하면서 시 한 수를 남기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 써놓은 걸 보니까 제자들이 시를 써놓은 걸 보고 이제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그 사람은 시원찮던데 시는 참 좋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퇴계가 시가 사람만 못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또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뭐 상황이 어떤지는 제가 그 간단히 써놨죠. 그 문정왕후 윤씨가 문정왕후가 나중에 성렬 대비가 됩니다만, 문정왕후가 1501년생이라고 그랬죠. 같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짐작이 가죠. 결국은 이제 이 중종의 비였다가 명종의 어머니가 되어서 수렴청정을 하죠. 그 여성이 정치를 담당한 걸 이제 수렴청정이라고 그러죠. 직접 신하들을 내외가 있으니까 직접 보진 않고 주령을 수 들여놓고 청정 정치를 듣는다. 그러니까 정사를 보고 받는다. 뭐 그런 뜻인데, 결국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나라가 흔들립니다. 외척이 바로 하고요. 그러다 보니 대윤, 소윤, 뭐 윤임, 장경왕후 쪽인 윤임과 또 이제 문정 성렬 대비 쪽인 이 누굽니까, 윤원영, 이 세력이 뭐 서로 다투느라고 조정은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흔들리니까 그걸 이제 저 남명조식은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 남명조식 선생을 살펴볼 텐데, 여활이라고 그랬거든요. 여활. 그러니까 뭐 조선은 사대부의 나라니까 사실은 그 정도전이 설계한 대로 사대부의 나라인데, 물론 이제 조선의 왕들이 들으면 펄쩍 뛸 이야기입니다만 정도전의 구상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여성이 이제 대신 정치를 하니까 정통성이 그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걸 이제 뭐 외척이나 여활 이런 식으로 이제 지목해서 비판을 했던 게 이제 남명조식 선생이고요. 그러니까 나가질 않죠. 뭐 나가봤자 이제 그 뻔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정통성이 취약할수록 덕망 있는 인재를 선발하거나 뭐 역량 있는 인재를 선발하거나 아니면 이제 덕망 신망이 높은 분을 모셔와서 그 정통성의 흠을 가리려고 하는데, 그게 거기에 이제 퇴계와 남명 같은 학자들이 있었던 거죠. 엄청나게 힘들었을 겁니다. 출사 문제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요. 그 삼국지에 보면 채홍, 유학자 채홍이 나오잖아요. 결국 채홍이 동탁, 그러니까 나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당대의 유종이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던 인물인데, 결국 동탁이 불러서 나가는 바람에 이미 역사에서 거의 그 뭐 지워지다시피 할 정도로 나쁜 이야기 할 때만 이제 나올 정도인데, 사실은 그 삼국지 채홍열전을 보면요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때를 잘못 만났는데 출처를 잘못 결정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남명은 남명대로, 퇴계는 퇴계대로 그런 출처에 자신을 지키는 쪽으로 신중하게 결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거기 제가 제목을 혼란기를 살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건 이제 회재이원적 선생이나 퇴계이황 선생이나 남명조식 선생이나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태어나기 3년 전에 무호사화가 이미 일어났고, 4살 때 갑자사화 일어났죠. 이 갑자사화에 저 회재이원적 선생이 연루돼서 결국 삭탈 관직되고 관계를 유배하고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19살 때 이른바 이제 정암 조광조 선생이 기묘사화로 희생당하죠. 이건 뭐 온 사람이 그 탄압받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숨죠. 숨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모름지기 이제 숨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쪽이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세상의 전면에 나서는 거죠. 뭐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숨어서 공부하는 게 없나 잘 봐야 돼요. 주자학도 그랬고요. 주자학도 주자 때부터 그랬습니다. 뭐 주자 때도 이미 그 경원 위학지검이라 그래서
금지시켜서 주자의 학문을 금지시켰어요. 주자학을 공부한다, 주자의 제자다 이게 알려지면은 출사가 안 돼요. 벼슬길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몰래 했죠. 그리고 이제 해금된 거는 주자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2년 뒤에 그 금지가 풀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자의 시대가 오는 거죠. 뭐 그런 시대입니다. 김효사와 그 참혹한 상황을 직접 목격했고, 이제 이 평생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소통했던 이 고봉 기대성의 경우도, 기대성의 아버지가 기준이에요, 기준. 이분은 이제 그 기준의 동생이 기진이라고 있었는데, 역시 저 정암 조광조 선생의 제자였다가 김효사와의 희생이 되거든요. 본래 서울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그걸 보고, 아, 이제, 여기선 희망이 없다. 이렇게 보고 이제, 전라도로, 호남으로 내려간 거거든요. 그리고는 공부를 안 시켰어요, 일부러. 그 고봉 기대성은 늦깎이 공부예요. 13살 때 공부를 시작합니다. 보통 뭐 7~8살 때 시작하잖아요. 근데 넌 공부하지 마라. 공부 잘해봤자 너 삼촌처럼 죽는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일찍부터 공부를 한 그런 쪽이 아닙니다. 기대성 선생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상황이 계속된 거죠. 그리고 이제 김효사화 때 그랬고, 그리고 45살 때 을사사화가 일어났고, 이때 이 퇴계 이황 선생의 그 둘째 형이 이해라고 있어요. 이해. 이해가 연루돼서 사탈 관직 당하고 결국 권장 맞고 유배가다가 세상을 떠나요. 특히 이제 둘째 형을 좋아했는데 그 형이 사화에 연루돼서 죽고 만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도 사탈 관직 당하고 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했는데 당시 중앙 관료 중에 그 퇴계와 우호적인 인물이 있어서 죽음을 면하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이 사직서가 70편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상소문은 대부분 사직서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출사를 어려워했던 데에는 아마 그런 게 심리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뭐 그것 때문에 내가 출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진 않았지만 충분히 이제 짐작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경우는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형제 간에 있었던 일이 전해 오는데요. 둘째 형 이해가 바로 이제 어린 시절에 손가락을 베어서 피가 나는데 그 형은 가만히 있는데 동생인 이황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야, 너 형은 안 아프다는데 형은 안 우는데 네가 왜 우냐 그러니까 손가락을 베었는데 어떻게 안 아플 수 있냐 그러면서 울었다는 그 이야기가 전해 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치열한 학문적 열정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보시죠. 이제 주자학자들 대부분이 편지를 쓰면서 일생을 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자 대전에도 절반 넘는 분량이 편지예요. 편지를 주고받은 거예요. 퇴계 집에도 뭐 굉장히 많은 분량이 편지거리입니다. 물론 뭐 시도 뭐 1500수가 넘는 장편의 시를 남겼으니까 뭐 시인이기도 하고 학자이기도 하고 또 이제 물론 그 시라는 게 전부 도학시라서 대부분이요. 도학시라서 어떤 문학의 영역보다는 뭐 철학적 주제를 시로 쓴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 편지글에 보면 당시 이제 제자들하고 고봉 기대성과도 이제 평생 동안 200통이 넘는 편지를 주고받았거든요. 그런데 제자들과 주고받은 편지글 중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인용구를 한번 보시죠. 그 황어 수월 병중 그 이황 내가 몇 달 동안 병으로 누워 있으면서 간 회암서 일과 회암은 이제 주자죠. 그 회암서 주자의 글을 간 일과 한 번씩 보았다. 매우 기연 간도 통쾌 끼낀 위인처.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 뜻은 쉽습니다. 그 주자가 남긴 말 중에서 간절하고
통렬해서 읽는 사람에게 절실하게 도움이 되는 부분을 만날 때마다 주자의 편지 글을 읽는데, 꼭 편지 글이 아니라 주자의 글을 읽는데 이게 간절하고 통절하더라는 얘기예요. 독서가 그렇죠. 뭐 카프카가 그런 말을 한 건 유명하죠. 택은 책이란 건 모름지기 그 도끼와 같아야 한다. 내 마음의 얼어붙은 뭐 바다를 깨는, 얼어붙은 얼음을 깨는 도끼와 같아야 한다. 뭐 이런 표현을 썼죠. 뭐 이런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렬해서 나를 깨는 게,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사람에게 절실하게 도움이 되는 부분을 만날 때마다, 매우 만날 때마다 미상불 삼복 성발이라. 세 차례, 삼복은 세 번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세 차례 반복해서 살피고 읽어보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마치 바늘이 내 몸을 찌르는 것 같고 잠이 확 깨는 것 같았다. 여친 자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바늘이요. 다음에 써야 할 글을 먼저 써서 그 마치 뭐뭐가 같았다. 마치 바늘이 몸을 내 몸을 차 찌르는 것 같았고. 또 염의 득성이라. 염에는 그 잠자리에 들었는데 화들짝 누가 깨워서 화들짝 깨나는 것 같았다. 여침 자신 염의 득성이라. 염의 득성. 잠들었다가, 마치 잠들었다가 화들짝 깨어나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책을 읽는데 그 책에 나온 내용이 내 몸을 찌르는 것 같다. 그, 이 현대 문예 철학자 중에 그, 베냐민이라고 있죠. 그 베냐민이던가. 풍크툼이란 말을 누가 했죠? 롤랑 바르트죠, 롤랑 바르트. 롤랑 바르트 같습니다. 롤랑 바르트가 풍크툼이란 말을 썼는데, 사진 예술 얘기하면서요. 이 풍크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진을 볼 때, 그 사진이 그 아주 특별한 장면을 찍었거나, 기이하거나, 재미나거나, 뭐 이러면, 거기서 느끼는 감정을 이제 스튜디움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미있고 기이하고 신기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확 나를 찌르는 거예요, 풍크툼은. 딱 보는 순간 나를 확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풍크툼이 화살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음표라는 뜻도 되고요. 화살이 나를 확, 화살이 꽂히는 것 같아. 화살짝 놀란다 이거죠. 사진을 보고 그렇게 딱 느끼는 겁니다. 또 그런 사진 있죠.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뭐 다이언 아버스 사진이나 뭐 이런 사진 보면 확 찔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사진이 잘 찍었다는 생각도 안 들죠. 그럴 거 보면. 근데 마치 그것처럼 이제 이렇게 바늘이 이제 확 찌르는 거죠. 글이 바늘이 돼서 확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좀 이게 독서의 경지가 좀 남다릅니다. 물론 이제 연암 박지원과 이렇게 절친했던 청장관 이등무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다가 이제 옛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그 우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옛 사람 만나고 싶어서 운다 그러고 그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고 책 봐라 그러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비슷한 감성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저는 뭐 주자의 글을 읽다가 저도 주자학 전공자입니다만 저하고 퇴계하고 전공이 같은 거죠. 퇴계선생하고. 근데 뭐 읽다가 뭐 바늘이 찌른다든지 뭐 이런 걸 한 번도 못 느꼈거든요. 난 책을 안 읽었구나. 이 정도는 돼야지 되는데 이게 뭐 이렇게 공부해서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아마 여러분이 아마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그 저술이 뭐 성악식도 있고 계몽점이 있고 주자서절이 뭐 등등 뭐 숨 그리고 이제 이 편지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퇴계전서에 실려 있으니까 그리고 다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번역을 해서 그 한국고전 종합 DB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홈페이지에다가 다 띄워놨거든요. 그러니까 원문과 번역문이 대조돼서 대조해서 볼 수 있게 다 띄워놨으니까 언제든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 기능도 다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4단 7정 논쟁으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이제 몇 가지 그 선행 지식이 필요한데요. 퇴계와 고봉이 처음 만난 건 그 1557년인데 이때 그리고 1년이 지나서 1558년이 되어서 이른바 이 4단 7정 논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이 4단 7정 논쟁이 일어나기 전후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이번에 그 진리의 벗이 되어 책이, 그 언제 나가죠? 거기에 이제 그 실린 글의 그 앞뒤 이야기가 비교적 소상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원래 57년에, 그 퇴계가 고봉을 처음 만나거든요. 근데 처음 딱 한번 만나고 나서 알아봐요. 그래서 저 퇴계가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퇴계가, 안동으로 내려갔는데, 고향 청량산으로 내려갔는데, 그해 봄에 5월 달이에요. 5월 달에 이 고봉 기대성이 그 퇴계한테 편지를 보내옵니다. 그 전라도 광주 그쪽에서 안동으로 이제 편지가 전해져 왔는데 그 편지를 딱 열어보니까 이제 인사말이 앞에 있고 그리고 이제 퇴계의 주장을 비판하는 내용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논쟁이 장장 8년간 진행됩니다. 그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왕의 철학 4단 7정 논쟁 그렇게 되어 있죠. 이왕의 철학 사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동시대의 젊은 학자 기대성과의 논쟁을 통해 형성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4단 7정 논쟁입니다. 뭐 줄여서 4.7 논쟁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이 논쟁이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주자학이 조선화되는 그러니까 주자학의 조선이라는 맥락 속에서 주자학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이 논쟁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 사실 그 조선시대 이제 철학 논쟁 중에서는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그 저 율곡 이이 선생과 우계성훈 선생이 또 논쟁을 벌이거든요. 우계성훈 선생은 1535년생입니다. 율곡 선생보다 한 살 더 많아요. 인심도심 논쟁이고요. 그리고 4단 7정 논쟁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17세기 이후에는 인물성 동의론으로 인간 본성에 관한 논쟁뿐이 아니라 인성과 물성을 탐구하는 영역에까지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이후 이 논쟁이 이후 조선 성리학의 주제를 결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발점으로서 가장 중요한 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논쟁 자체가 극적인데요. 1558년에 시작됐는데 이때 나이가 퇴계는 58세였고 고봉 기대성은 32세. 뭐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58세면 젊은 편이지만 당시에는 뭐 50세가 되면 원로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균관 기록을 보면 이왕이 젊은 시절 두 차례 학성으로 들어가 공부를 한 적이 있고 출사한 뒤에는 성균관 대사성을 이 당시에 이제 성균관 대사성이었단 말이에요. 대사성할 때 사는 담당한다 이런 뜻이고요.
성은 성취를 뜻합니다. 뭘 성취하나? 인재를 성취하는 거죠. 뛰어난 인재를, 인재의 재능을 이루어주는 거죠.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사성인데, 대자가 붙으면 이제 책임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관 대사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 직급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명예가 이제 높죠. 그 이제 성경관이라고 하는 당시에는 그 유일한 국학이죠. 그 국학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향학, 향교란 말이에요. 국학인 성균관의 총장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 총장인데 그때 대학이라고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던 대학이거든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딱 하나밖에 없는 대학의 우두머리가 이제 퇴계 유황이었고, 고봉기 대성은 이제 막 과거 시험에 급제해서 성균관에 들어온 신입생이에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이제 논쟁을 한 거예요. 요즘 같으면 만나주지도 않죠. 학생 대표는 만나긴 합니다만. 그냥 찾아가서 뭐 편지, 이메일 백날 보내봤자, 예. 혹시 또 그렇게 훌륭한 분이 계실 수는 있지만요. 예, 뭐, 그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그, 성균관이, 거기 보시면요. 성균관이 최고 책임자가 대사성인데, 요즘으로 치면 국립대 총장이지만, 그 당시에는 국립대가 성균관이라는 기관 하나밖에 없었고요. 근데 성균관이, 이왕이 대사성을 하고 있을 때, 기대생은 막 성균관에 들어온 학생이었는데, 두 사람이 논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과 기대성이 이때 처음 만났지만 바로 논쟁이 시작된 것은 아니고, 요건 이제 1557년 얘기예요. 1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듬해 이왕은 안동으로 내려가고 기대성은 광주 월봉소원으로 내려가 있었는데, 기대성이 이왕이 수정한 천명도를 보고, 요 천명도는 이제 추만 정지훈이라는 학자가 퇴계 이왕이 서울에 머물 때 이 이웃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 정지훈이라는 학자가 천명도를 만들어요. 이 당시에는 이제, 그 학생들에게 성리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도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초기부터, 이 정기, 중기까지 도서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퇴계 이왕이 쓴 저 성악십도도 그 중에 하나고요. 또 뭐 양촌 공건이 쓴 그 천인 심성 합일지도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만 정지훈의 천명도, 이런 것도 그 중에 하나죠. 어떤 철학을, 언어를 가지고 이론만 전개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그린다는 건 보여준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걸 보여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문제가 생기죠. 보이지 않는 걸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것들을 보이는 것으로 도설로 만들어줘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본래의 그 철학 이론과 이 도설과의 괴리가 발생합니다.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지훈도 이제 그런 작업을 한 거죠.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를 정지훈이 퇴계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 자문한 내용이 이제 그 사단은 발월이하고 칠정은 발흑이라 뭐 이렇게 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건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사단 칠정 논쟁 들어가면서 이제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그걸 수정을 했는데, 수정을 하고 나서 이제 수정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천명도를 복제를 해요. 벗겨요. 벗기고 이제 또 그 퇴계가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까지 이제 널리 알려졌는데, 그게 그 서울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게 광주 월봉소행까지 그 그림이 전해진 거죠. 저 천명도가. 그걸 고봉기 대성이 입수해서 보고는 퇴계에게 잘못되었다고 편지를 보낸 게 논쟁의 시작입니다. 그 이전에도 이 기대성도 굉장히 천재적인 학자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고전을 읽다 보면은 이 필사를 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다 보니까 한 글자가 두 글자인 것처럼 떼어지기도 하고 두 글자가 한 글자인 것처럼 붙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글을 이렇게 쭉 필사를 하는데 필사자가 반드시 그 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필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도 필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필사를 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특히 이제 한자로 쓰여 있는 문헌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해서 주자의 편집글 중에서 필사의 오류로 드러나는 걸 이제 고봉기 대선이 딱 보고 바로 저 지적해내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과연 참 뛰어난 학자라는 건 뭐 뛰어난 학자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애초에 이제 그런 일로 이제 그 명성이 올랐던 거죠. 그리고 이제 퇴계가 그 수정한 천명들을 보고 자기 주장을 제기한 겁니다. 예, 일단 뭐 그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그 천명도를 보내서 기대성이 이왕이 수정한 천명도를 보고 편지를 보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논쟁이 시작된다. 이왕이 편지를 쓰면 서울에 있는 제자 정자종, 자종은 이제 정자종은 정유일입니다. 자중이 자예요. 여기는 자중 자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퇴계집 보면 여정자중, 정자중에게 주는 편지 뭐 이런 뜻인데 그건 자고 원래 이름은 이제 유일이죠. 정유일한테 이렇게 정유일이 판서였으니까 거기를 올리고 저 올려 보내고 또 정유일이 다시 이제 그 광주까지 사람을 이제 보내서 전달하는 식으로 그러면 이제 중간에 머무는 곳마다 그 편지글을 베껴서 학자들이 토론하는 식으로 논쟁이 진행된 겁니다. 비슷한 경우 앞서 있었죠. 그 회자 이현적 선생이 그 무극태극 논쟁했던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단 보시면요. 8년간의 논쟁을 통해서 두 사람은 각자의 학문적 견해를 정리하는 성취를 보였지만 서로의 견해를 일치시키는 데는 이르지 못합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걸 분명히 확인합니다. 마지막에 편지를 보면은 고봉 기대성이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진짜 맞다고 인정한 게 아니라요, 논쟁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 정도 선에서 인사 말씀으로 그냥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또 이제 나중에 조식 선생 얘기할 때 나옵니다만 조식은 논쟁이 8년 동안 지속되는 걸 좋은 일로만 보질 않습니다. 그만하시오 이렇게 권고를 해요. 그러니까 퇴계도 그 말을 받아들여서 그래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고 이제 논쟁을 거기서 마무리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논쟁 자체가 서로의 그 입장을 다르다는 걸 확인해 주었지 서로 그 견해를 합치시키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그만큼 달라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이 논쟁이 당시에도 특별한 사건이었을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퇴계 이왕 이쪽은 임금이 불러도 안 가는 사람으로 온 나라 사림의 명망을 한 몸에 입고 있었는데 한쪽은 이제 뭐 과거에 막 급제한 신참학자였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 고봉 기대성이 뭐 그렇게 무명의 인물은 아니었고요. 급제하기 전부터 이미 뭐 전국에 널리 알려질 정도로 뛰어난 학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저, 뭐, 하서 김인우라든지, 뭐, 일제 이항이라든지, 그 젊은 나이에 그런 당대를 대표하는 학자들과 교류를 하면서 워낙 그 뛰어난 자질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이미 그, 과거심 칠 때부터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왕 입장에서는 뭐, 한참 어린 후배가 날카롭게 문제를 제기하는데, 정말 한치의 권위도 내세우지 않고 기대생에게 극존칭을 쓰면서 논쟁을 펼쳐요. 그리고 이제 그때 주고받은 편지 그리고 평소에 이제 고봉 기대생과 주고받은 편지가 책 한 권 분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책이 나왔죠. 김영도 선생이 번역한 그 퇴계와 고봉 편지를 쓰다 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물론 이제 그 옛날에 그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에 그게 딱 나오면서 이제 예, 제가 아는 출판사인데 밤새 찍어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만큼 또 따로 책 한 권을 엮을 정도로 분량도 방대하고 내용도 재미있어요.
그 책을, 그, 저 편집글을 읽어보면 두 사람이 만난 적 별로 없어요. 서너 번 정도밖에 못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우정이라는 거 꼭 자주 만나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자주 만나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이 두 학자의 우정을 보면 평생 뭐 서너 차례 만난 게 다인데도 이건 뭐 다시 없는 그, 그리움, 뭐 이런 게 이제 두 사람 간에 보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편집글 내용도 뭐 학문, 근데 늘 들어가는 게 학문과 관련된 내용들이 늘 들어가요. 생활의 대소사나 뭐 이런저런 자잘한 일까지 주고받는데도 단 한 번도 이 학문과 관련된 이야기가 빠진 적이 없어요. 게다가 이제 이 퇴계의 놀라운 점은요, 그, 저, 그 1970년 저 12월 달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해 7, 8월에 주고받은 편지에 보면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무급 태극에 관한 이론이 틀렸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봉이 이제 고봉에게 먼저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고봉에게 보내서 고봉의 자문을 구해요. 그럼 고봉이 이런 점은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그 편지를 받아서 보고는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한 치의 권위도 없는 거죠. 이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예. 저도 흉내 내보려고 그러더니 안 되더라고요. 흉내를 내봤더니 권위만 떨어지고요. 당장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 별 볼일 없다. 이렇게, 그렇게 되지. 정말 이렇게 되긴 힘듭니다. 그런데 권위보다 진리가 더 중요하니까 퇴계의 그 태도가 옳은 거죠.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논쟁의 내용만큼이나 논쟁을 대하는 두 사람의 태도가 감동적이라는 것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사단 7점 들어갑니다. 우선 사단 7점 개념부터 이해를 해야죠. 일단 사단과 7점은 각각 맹자와 예기에 근거합니다. 문헌 전통이 달라요. 근데 문헌 전통이 다른데, 그러니까 맹자와 이 예기는 뭐 문헌의 성립 시기나 또는 이제 둘 다 유가의 경전으로 등록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예기 같은 경우에는 한유의 잡설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서요. 한나라 시대. 이게 이 성리학자들은 이제 한나라 유학자들을 유학자로 취급을 안 해요. 그것도 뭐 너무 심한 편견이긴 한데, 어쨌든 훈구학 분야에서는 한유들, 특히 이제 정연을 중심으로 한 한나라 유학자들의 그, 저, 공적을 빼놓을 순 없죠. 그런데 어쨌든 이 예기라는 책은 순정한 유가의 경전이 아니라 한나라 시대의 잡설이 이게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건 순정하고 어떤 건 유학의 그 기본 입장과 배치된다. 이런 식으로 봤어요. 그래서 높이 평가한 게 아시다시피 이게 대학이라든지 대학과 중용은 원래 예기의 한 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용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뭐 중용이나 뭐 또는 뭐 학기나 악기도 그렇고 학기도 그렇고 뭐 이런 이 몇몇 편 이외에는 얘기는 잡다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봤는데 사단은 여기 맹자에서 나온 거고요. 뭐 이건 다 아시죠. 그리고 이 칠정은 얘기 예원편에 나옵니다. 예운편에 나오는데 예운편 하면 원래 사실은 이제 예운편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은 대동사상이거든요. 대동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소강의 시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소강은 뭐 요순우탁 문무조공의 시대는 전부 조금 편안할 강자거든요. 조금 편안한 시대고 이상세계가 대동세계예요. 그러니까 이거 소강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어버이를 사랑하고 자기 아이를 사랑한다. 그런데 대동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모든 어버이를 다 똑같이 사랑하고 모든 아이들을 다 똑같이 사랑하는 이상세계를 그려놨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여기 히로 에구 에오 여기 나와요. 기뻐하는 감정, 성내는 감정, 슬퍼하는 감정, 두려워하는 감정, 또 아끼는, 인색한 아끼는 감정, 뭐 사랑하는 감정도 되고요. 그리고 오, 미워하는 감정, 그리고 욕망. 이때 욕망은, 이런 것들도 다 욕망이라 하겠지만, 이 소유욕입니다. 일종의 근대적 표현으로 쓰면. 가지고 싶다는 무력, 무력,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 이게 일곱 개죠. 그래서 이게 7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원래 유래는 예기 예언편에 나오는 것이지만 주자학자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칠정은 중용에 나오는 희로애락증 이발을 위지종류할 때 희로애락이에요. 이건 네 개죠. 희로애락증 이발을 위지종류, 희로애락의 감정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을 중이라고 하고 뭐 이게. 중이라고 하고 중용에 나오는데요. 여기 중용. 그런데 이건 네 개인데 왜 칠정하고 이렇게 같다고 하느냐? 네 개나 일곱 개나 인간의 감정을 통칭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세분하면 어찌 일곱 개뿐이겠습니까? 또 훨씬 많은 다른 감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줄여서 얘기하면 네 개고 좀 더 많이 얘기하면 일곱 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칠정 얘기에 나오는 칠정이나 중용에 나오는 희로애락이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일단 무리가 없습니다. 문헌전통은 살짝살짝 다르다 하더라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인간의 모든 감정이에요. 이거. 모든 감정, 모든 감정을 통칭한 거예요. 통틀어서 통칭한 겁니다. 그런데 맹자에는 이제 사단이 나오잖아요. 사단이 뭐냐면 아시다시피 그 초근지심하고요. 수호지심하고 사형지심하고 시비지심이죠. 이렇게 이제 네 개라고 해서 사단이라고 읽혔는데 맹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근지심은 인지다냐요? 인의 단 실말이고 수호지심은 의의 실말이고 사형지심은 예의 실말이고 시비지심은 지의 실말이다. 그러면 인의 예지 이 네 가지는 뭐냐? 이걸 사덕이라고 그러죠. 네 개의 덕이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맹자에 따르면. 우리 안에 이게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요. 맹자는 이렇게 있다고 본 거예요. 없다고 본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가 뭐 천미경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개념이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거든요. 이 사덕인데 이 사덕이 성입니다. 주자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덕은 성이에요. 그런데 성은 직접 볼 수 있느냐 하면 볼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나의 착한 본성은 내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은 어디서 왔냐? 리에서 왔어요. 근데 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리는 천리인데 자연의 법칙, 이치, 이 이론이 리인데 리가 인간의 몸속에 들어오면 성이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성? 인성이 되는 겁니다. 물건 속에 들어가면 물성이 되고 그 물성이 물성의 물의 내용이 계면 계의 성이 되고 견지성이 되고 그 물의 내용이 소면 우지성이 되고 이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성은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가 없어요. 경험에 앞서 있는 겁니다. 그럼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이 척은 수호 사양 시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인간에게 착한 본성이 있다는 그 타인을 사랑하는 본성이 있다고 하는 건 측은이 여기는 마음이 발생했을 때 측은 뭐냐면 이게 원래 조개패자죠.
조개 패자 옆에 칼도가 돼 있는데, 원래 이게 조개 패자는요, 조개가 아니라 요 소정자입니다. 소정자에 칼로 새긴 거예요. 여기 측 또는 즉 또는 측이 되는데, 소촌 보물이거든요. 청동기로 만든 보물이죠. 거기에 이제 거푸집에 새기지만 어쨌든 글자를 새겨 놨잖아요. 가보시면 글자 새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뭐 그런 보물에다가 뭘 새기는데, 우리가 뭐 그 거기다 욕설 쓰고 그럴 리가 없죠. 우리 막 댓글은 막 욕설을 써도 예, 뭐 이제 내가 아끼는 어떤 보물이 있는데 거기다가 막 욕 쓰고 이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말, 삶의 그 법칙이 규칙이 될 만한 것. 그래서 요 규칙 칙자가 되죠. 규칙 규칙하면 이렇게 되죠. 칙자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물 숫자를 이렇게 붙이면 물을 헤아리는 규칙, 물을 측량하다 측자가 되죠. 물의 깊이를 헤아리는 게 됩니다. 그런데 이 측은지심이 측은 요게 물 숫자가 아니고 마음심자란 말이에요. 요게. 마음심자.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건데 그 마음 중에서도 은이 뭐냐면 숨어있는 건데 숨어있는 고통이에요. 은통이에요. 이게 타인의 그 고통을 헤아리는 겁니다. 고통이 보이지 않는데 헤아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뭐 이렇게 공감하고 헤아리는 거. 그게 이제 측은지심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느껴지죠. 느껴지면 이건 기의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이 되는 거예요. 사다는 정입니다. 사덕은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가 없고 인위의 주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측은이 여기는 마음, 수호하는 마음, 수는 이제 수치심이거든요. 그 이제 뭐 진화론이나 무슨 더 애덤 스미스는 이기심을 얘기하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 존재, 이기심을 가진 존재 뭐 이렇게 되는데 맹자는 본질적 수치심을 갖고 있다. 수치심. 수치심과 이기심의 싸움인 거죠. 뭐. 수치를 극복하고 이 거의 안 맞잖아요, 사실. 그걸 느낀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는 이제 타인의 그 잘못을 보고 분노하는 것. 외부를 향한 분노, 이거예요. 이게 뭐 그냥 시기 질투 이런 게 아니라 정당한 분노를 뜻합니다. 이런 건 느끼죠. 내가 직접.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뭐에 분노하는지. 우리 뭐 그 다, 본인은 다 알잖아요. 예컨대 누가 밉다. 근데 미운데 내가 왜 미워하지?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누가 아첨하면 미워요. 나도 똑같이 아첨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밉습니다. 아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누가 아첨을 해도 안 밉더라고요. 내가 아첨하고 싶은데 제자가 먼저 가서 아첨을 하니까 그냥 미운 거죠. 아니면 뭐 안 밉죠. 뭐 참 힘들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만 그 수호지심 다 구분이 됩니다. 그 사양지심 사는 이제 누가 주는데 받지 않는 거고요. 부정하든 뭐 이유가 뭐든 간에 양은 이제 양보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양보는 영어 일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할 수도 있고 남들이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데 기다려주는 것. 뭐 그게 이제 양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비는 이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직이선이 이위시 선이라는 걸 알아서 옳다고 생각하는 거고 직이 불선 선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비 그러다고 여기는 건데 이것도 이제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만 자기는 다 아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런 마음들은 다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에 해당하는 겁니다. 정. 자, 근데 이런 정하고 이 칠정 희로 애구 애호욕의 정이 같으냐 다르냐가 이제 이게 논쟁거리예요. 퇴계는 이걸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단에는 측은 수호 사양 시비지 심의 심도 정이고 희로 애구 애호욕의 정도 정이다. 그런데 이 둘은 구분해야 한다. 이런 감정들은 리에서 나온 거고 심지어 리가 바란 것이고 이런 것들은 기가 바란 것이다. 왜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느냐. 이런 것들은 선한 마음이기 때문에 척은 수호 사양 시비는 선한 마음이고
일단 이제 여기도 좀 복잡해지면요. 측은지심과 수호지심이 동시에 일어날 때 그럼 어떤 게 더 상위의 신급에 있느냐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모순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맨날 저 뭐 마이클 샌들이나 이런 학자들이 맨날 뭐 예, 뭐 열차가 이렇게 즉 왜 그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또 이걸 그리려니 참 민망하네요. 여기 기차가 뭐 열차가 이제 폭주 기관차가 이렇게 온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뭐 이렇게 선로가 있는데 여기에는 뭐 예? 한 명이 있고 여기에는 뭐 다섯 명이 이렇게 있다. 예? 뭐 있다 치고요. 여기는 5명이고 여기는 한 명이고 뭐. 그런데 여기에 서서 지금 예? 당신이 여기에 서 있다. 그러면 일로 보낼 것이냐, 일로 보낼 것이냐. 거기다 또 넣어서 이건 부자고 여긴 가난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넣고 뭐. 예. 그럼 저 당신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예. 또 누군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가서 이렇게 치고 일로 가서 다 친다. 근데 고약하죠. 맨날 이런 식으로 이제 예. 갖다 놓는데 악취미 같긴 합니다만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어떤 게 더 상위의 윤리에 속하느냐 이러면 이제 어려운 부분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다 논의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네 가지 감정은 이 선이거든요. 선한 마음이거든요.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선이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요. 그런데 이제 나를 동정하지 마라 뭐 이랬을 때 그 이런 감정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이 감정 자체는 이런 감정 전부 고귀한 감정이기 때문에 순수무악입니다. 악한 의도라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부정적으로 이제 치부가 된다면 우리가 타인을 측은히 여길 때 어떤 감정에서 측은히 여기는 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영어에도 compassion이라든지 뭐 sympathy라든지 다 같은 뜻이거든요. 이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긴다는 게 측은지심인데 그 이제 뭡니까 영어로 그걸 연민 그러면 뭐 compassion 그러죠. compassion 감정이잖아요. 감정을 함께한다는 뜻이잖아요. 같아요. 그 sympathy도 패시가 이거 고통이잖아요. 그 심은 뭐냐면 심은 함께한다는 뜻이죠. 그 심포지움 할 때 포지움이라고 할 때 이 포지움은 이제 포지온이죠. 포지온은 뭐냐면 술이에요, 술. 심포지움은 술을 함께 마시는 겁니다. 향연, 술 마시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자들은 맨날 술 마시면서 그 토론한 거죠. 술 마시고 토론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죠. 술은 좋은 거고, 술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술 마실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술 깨고 난 뒤에 현실이 그로부터 결정되니까. 이건 이제 플라톤 얘기고요. 함께한다. 심패시 이것도 고통을 함께한다. 엠패시 뭐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게 이제 만약에 부정적 의미로 다가온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감정을 값싸게 썼기 때문이 아닌가. 예. 그걸 반성해 봐야 되겠죠. 이 자체를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구분되어야 한다. 하나는 리고 하나는 기다. 이런 식으로 나누려고 한 게 퇴계유황입니다. 그게 이제 틀렸다고 하는 게 고봉의 입장입니다. 또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부분을 한번 보시죠. 사단 7점 개념 일단 한번 정리를 합니다. 사단은 맹자가 성선설의 근거로 제시한 성선설의 근거로 제시했죠. 이게 사단인데 인지유시사단야 유기유사체야. 그러니까 사람이 이 사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이 사지 팔다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단의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선설의 근거죠. 그리고 주작은 말할 것도 없이 성선설에 입각한 유가사상입니다. 그 주작도 그렇고 뭐 양명학도 그렇고요. 양명학 한 걸음 더 나가죠. 만가 계시 성인이라고요. 길거리에 가득한 사람이 모두 성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이야기한 순자 계열은 주작에서부터는
정통이 아닌 게 됩니다. 비정통, 뭐 이통 이런 말로 써요. 유가는 유가이지만 정통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치부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맹자는 처금지심, 수호지심, 사형지심, 시비지심을 각각 인의예지의 단서, 실마리다. 우리가 인의예지를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처금, 수호, 사형, 시비지심을 통해서 인의예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단서다. 근데 이것도 이제 저 이후에 그 다산 정약용이나 이 청대의 주장은 단서라고 보지 않고요, 실마리다 이렇게 보지를 않고 단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서가 아니라 단본이다. 단자가 실마리단도 되지만 끝단자도 되거든요. 이게 궁극적인 거다, 근본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추상적 개념보다 인의예지가 결국 여기로부터 비롯되는 거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대논쟁거리죠. 우리가 그런 감정을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덕성의 발로로 볼 것이냐, 우리의 그런 행위가 그런 덕성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볼 것이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작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건 단서설이 아니고 이렇게 힘없는 게 아니고 직접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덕성을 결정한다, 이런 쪽으로 나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자에 대해서 비판적이죠. 이것만 서양에서도 양상이 비슷합니다. 윤리 얘기할 때 뭐 아리스토텔레스식의 덕성 윤리를 이야기하는 쪽이 있고, 아예 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뭐 진화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많지만요. 그것도 이따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남을 불쌍히 여기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마음은 아주 특수한 딜레마 상황이 아닌 한 좋은 마음이다. 그런데 처분지심과 수호지심이 부딪힐 때라든가 시비지심에 따르지 않으니 사양지심에 어긋나거나 또 반대일 경우에 어떤 마음이 따른 것이 올바른가, 어떤 기준이 상위의 도덕 규범이냐는 식으로 논의할 때 모순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사단은 선한 마음으로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리고 칠정은 예기 예운편에서 인간의 감정을 통칭해서 희로, 애구, 애호, 욕 일곱 가지로 지칭한 데서 그 유래를 찾을 수가 있고, 주자학자들이 문제 삼는 건 중용에서 이야기한 희로, 애락 이 네 가지 감정입니다. 그런데 둘 다 같다 이거예요. 네 가지로 나누든 일곱 가지로 나누든 인간의 감정 일반, 그 감정 일반, 감정 전체를 통칭했다는 점에서는 같다. 예, 일단 이제 사칠 논쟁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전제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됐네요. 예, 잠깐 쉬셨다가 논쟁 전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